진짜 오랜만에 본다. 뮤트로 열풍이 불면서 이곳은 젊은 친구들에게도 인기 절정. 까다로운 젊은 세대 입맛에도 딱 맞는 특별한 맛의 옛날 전병인데요. 전통 과자 고유의 맛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. 이렇게 구부러져 있었대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사가세요. 가족을 위해 사가는 아버지의 마음. 몇 박스예요? 아, 70년도, 80년도에 이거 유행 많이 했죠.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래되셨거든요. 연세가 많으신데 옛날에 집에 가면 이게 있었던 기억이 나요. 감사합니다. 이거 집 갈 때마다 있어가지고 자주 들려서 먹어요. 맛있어가지고 온 가족이랑 같이 먹는 편이에요. 이 과자가 얼마나 오래된 과자인지 알아요? 한 조선시대인가? 조선시대부터 하는 거야. 전병의 유래 확실히 알아볼까요? 전병은 밀가루나 쌀가루를 구운 중국의 토우가시라는 과자에서 유래됐는데요. 이 과자가 일본으로 넘어간 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로 들어와 지금의 전병이 됐다고 하네요. 전병은 70~80년대에 흔히 볼 수 있는 과자인데요. 과연 요즘 전병은 어떤 맛일까요? 제가 이렇게 씹어보면 강황이 들어가가지고 좀 그 색깔도 옛날 그 샌베 과자하고 달라가지고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. 이 전병엔 20대 때부터 과자를 만든 주인장의 특별한 비법이 함께 들어있다는데요. 오랜 시간 동안 맛을 연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맛의 전병을 만들 수 있었답니다. 재료 하나 허투루 넣지 않고 오랜 명인의 마음으로 만든 전병. 그 비법 중 하나를 알려주신다는데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강황가루. 몸에 좋잖아요. 강황가루요?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색깔도 이쁘고. 노란 빛깔이 된 반죽에 전지분유와 계란을 넣어 부드러움을 더해줍니다. 별걸 많이 들어가네.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바로 고소한 맛 때문인데요. 밀가루와 땅콩 분태를 1:1 비율로 섞어주고 참깨를 더해 고소한 맛을 극대화시켰다고요. 시대가 변하면서 전병을 자동으로 구워주는 기계가 생겼지만 여전히 한 장 한 장 손수 전병을 굽는다고 하는데요.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맛있는 과자가 된다는 주인장의 고집 때문이라고요. 이곳은 기계로 만든 일반 전병보다 조금 더 두툼하게 구워낸 것이 특징인데요. 전병은 두툼하게 구워야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함이 배가 되고 담백한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.